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중에 그 집에서 표고버섯을 이렇게 키트에 기르는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표고버섯을 한 대략 한 10개 정도 수확을 한 뒤로부터는 표고버섯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요 밑에 지금 하얗게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새로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원래 밑부분 쪽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새로 조금 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제가 수확을 했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표고버섯 배지를 구매를 했을 때이 하얀색 요 지금 백에 들어있는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키트인데, 원래는 이렇게 처음 올 때는 여기 이렇게 밑에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 톱밥 배지가 그냥 톱밥이 그냥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그냥 밑에처럼 이렇게 갈색으로 이런 톱밥만 안에 봉지 안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기 날짜가 써있는데요. 라이온 메인, 이게 그 영어로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말인데, 11월 16일 날이 배지에 종균을 삽입을 한 거예요. 주사기로 해서 종균을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했 다음에, 네, 지금 오늘이 1월 8일인데 1월 8일까지 거의 만두달 정도 걸렸죠. 이렇게 종균이 이 버섯 배지에 하얗게 이렇게 퍼질 때까지 거의 두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윗부분에는 지금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조금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확을 할 때가 돼서 제가 이 배지도 오늘 같이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구멍을 좀 내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면서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나오는 걸 한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난 표고버섯은 이제는 거의 뭐다 수확을 해서 더 이상은 수확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지금 하얀 부분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요거 정도만 조금 더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노루궁뎅이 버섯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루궁뎅이 버섯은 키트가 있더라고요, 이베이에.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키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 노루궁뎅이 버섯도 키트가 있어서 제가 신기해서 한번 오더를 해봤고요. 이베이에서 한 20불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루궁뎅이 버섯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맛이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게 그 양식으로 재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걸 먹어보지를 못해서 정말 그 맛이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니까 외국 분들도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키트를 해서 많이 길러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섯을 잘 나갔고 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에 데쳐서 먹는데 아주 맛있어 보였고, 그리고 저도 한번 이렇게 먹어보려고 지금 키트를 거의 두달 동안 제가 지금 집에서 길렀어요. 길러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종균이 버섯 배지 안에 다 찼습니다. 좀요 밑부분은 아직 이렇게 부서져요, 톱밥이. 아직까지 요 밑에 끝까지는 지금 종균이 퍼지지 않았는데, 위쪽 부분은 지금 단단하게 지금 이 종균이 다 퍼져서 지금 약간 딱딱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길들기 시작하면은 이 종균이 위 밑에까지 이제 다 퍼질 것 같고 해서, 지금 오늘 버섯을 한번 이 배지를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버섯을 다이 봉지를 뺐잖아요. 근데 이 노루궁뎅이 버섯은 다 뜯으면 안 된대요. 뜯으면은 이 전체적으로 버섯이 다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 이 버섯이 나기를 원하는 장소에다가 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흠을 십자로 잘라주면은 고기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커팅을 좀 해놓고 한 5군데 정도만 커팅을 좀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버섯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윗부분에는 이미 버섯이 좀 나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잘라서 오늘 한번 시식으로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윗부분에서 자라면 안 되는데 지금 윗부분에서 자라서 요거는 좀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을 좀 커팅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버섯이 나도록 유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를 다 자르면 안 돼요. 다 자르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윗부분에는 버섯 이렇게 동그랗게 노루공댕이 버섯이 나와서 요 부분만 잘라내고 다시 봉지를 밀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하얀 부분이 여기서 지금 공기를 통하게 하는 건데 이 공기를 통하는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놓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윗부분은 잘라줬고요. 그리고 여기를 좀 이렇게 벌려서 이 안에 버섯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 외로 꽤 크네요. 저는 여기 부분만 나와 있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전체가 다 버섯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오늘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봉지를 이렇게 윗부분만 일단은 걷어냈고요.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전체가 지금 다 노루공댕이 버섯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덮어주도록 할게요. 네, 노루궁뎅이 버섯인데 맛이 정말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한번 씻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돼지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버섯이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멍을 이렇게 조그맣게 내면은 이 자리에서 버섯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섯이 나오는 위치를 한번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옆쪽에서도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해서 총 9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십자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아마 버섯이 공기 통하는 부분으로 이 버섯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줬고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3개. 이렇게 총 9개 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해서 총 9개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구멍 난 자리에서 버섯이 이렇게 다시 달려서 나온다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위에 이렇게 난 부분을 잘라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하얀색 있는 부분이 숨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숨구멍 위치대로 이 버섯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버섯 배지에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이쪽으로 이제 숨구멍이 들어가면 이 구멍에서 버섯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밀봉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버섯 통에 이렇게 놓고 세워놓으면은 세워놓은 자리에서 버섯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도 한번더 일주일 동안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라이팬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버섯을 잘라왔습니다. 지금 버섯의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 노루궁뎅이 버섯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이 맛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버터에 이렇게 구워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터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버터를 한번 넣고,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버섯을 한번 제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섯이 노릇노릇하게 지금 구워지고 있는데, 작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버터 향이 있어서 그런지, 좀 짭조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맛있는데요? 그리고 상당히 쫄깃쫄깃해요. 이게 무슨 고기 맛도 나고, 와, 이거 맛있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있네요. 이거는 또 송이랑 뭐 표고랑 이런 다른 버섯에 비해서 맛이 조금 더 독특하네요.
맛있네. 지금 누르공댕이 버섯을 구웠습니다. 후라이팬에 지금 버터에 살짝 이렇게 해서 구웠는데 버터 향도 살짝 나면서 이게 무슨 고기 먹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어이, 맛있는 걸저 혼자 먹어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맛보기로 몇개 이렇게 잘라서 구워서 먹어봤는데, 맛이, 저는 오늘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맛이 있네요. 사람들이 왜 이걸 먹는지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 버섯 배지에서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나오는 대로 한번더 요리를 더 해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버섯 배지에서 노루궁뎅이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도 한번 계속 끝까지 지켜봐 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